울진군은 지난 9일 관내 낚시어선들의 안전장비 등에 대하여 울진해양경찰서와 포포어선 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과 주요항 포구를 중심으로 낚시어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울철 저수온기에 발생하는 낚시어선 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됨에 따라 낚시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점검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구명조끼 관리 및 검증 제품 사용 여부와 출, 입항 시 승선자 명부 작성, 소화기 구급약품 비치 등 안전관리 준수 여부와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낚시 어선 승선 정원 초과, 음주 운항 전방 주시 소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을 지도하였습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낚시어선 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승선 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